트리플 H라는 팀명을 들으면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가 먼저 떠오르는다는 댓글이 많던데 네.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제가 그분 되게 팬이라서 저도 그분 되게 팬이라서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. 물품에서 등장하냐 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. 아 맞아, 물품에서 항상 등장하시거든요. 아 진짜? 트리플 H 그치 원래 그분이 머리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네 맞아요. 형 머리랑 비슷해 지금. 어 그러네. 헤어스타일도 나랑 비슷해요. 그분 더 커요. 머리 색깔도 비슷해요. 커요 넣으셔가지고. 요것도 있으셔? 어. 네. 딱 그거예요. 나 따라한 거 아님? 뭔데? 누가 트리플 H 컷. 이거 트리플 H 컷이네. 요즘 날씨가 좋대. 다들 어디론가 떠나갔대. 내 하루는 그저 working. 바로에서 좌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그냥 저희 셋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흥신소 같아요. 우리 잘하는 거 맞아? 나쁘지 않지 않을까? 누나 어땠어요? 모르겠어. 근데 이게 뭐 잘한 거 말고 그런 게 있어요? 말 실수하고 저희 실수할 거예요. 36 369, 369 해버리지 그냥. 아.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티를 안 낼 거예요. 아니야. 재밌었는데? 재밌었어, 웃겼어. 우리만 아는 거잖아. 아 그래요? 아 모르시죠? 만약에 저희가 저희 트리플 H가 1위를 한다면 프리허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36. 어? 자. 자 프리허그를 한다든지 제가 신인이어가지고 네 네가 그래서 웃겨 후이가 그래서 웃긴 것 같아 아 진짜 아 떨렸어 편안하실 수 있으면 야 왜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왜? 네이버에 메인은 떴어요 사진 지금 아, 못 보겠어요 아, 너무 떨려가지고 야 나 손 떨렸어 거짓말 아니고 보여줄까? 어떻게 보이죠? 어떻게 보이죠? 과거로 돌아가세요. 엄마, 나 진짜 떨려가지고 밥 먹어 안 먹어서. 아, 밥 안 먹어. 아까 계속 국밥 먹고 싶다. 진짜 국밥. 아, 제가 진짜.